12시간 정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실합니까?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全世界から集まりの皆様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パラコチラシはとても来てよかったと思いました。この行事は친구들 안녕. 감자공주 이모예요. 이모가 평상시에는 우리 친구들 재미난 동화를 많이 읽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진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 동시통역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동시통역 부스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외국어를 듣고 우리나라 말로 통역하고 하는 통역을 하고 있어요. 네, 이모가 지금 이렇게 헤드폰을 끼우고 있죠. 이 헤드폰은 이모가 원래 일본어 동시통역사인데 일본어를 듣고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어를 듣고 일본어로 동시에 통역하는 그런 동시통역을 하고 있어요. 이모가 일하는 공간을 좀 보여줄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이렇게 기계가 하나 놓여 있어요. 마이크도 이렇게 있고요. 네, 이런 통역 기계를 앞에다 놓고 이모가 소리를 기계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통역할 때는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이렇게 통역을 해요. 그러면 밖에 있는 회의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리시버라고 하는 기계를 끼우고 이제 동시 통역을 듣게 되는 거죠. 이제 또 회의장을 옮겨서 통역을 계속 해야 돼가지고 이모가 여기에서 짐을 다 싸서 또 이동을 합니다. 헤드폰도 잘 챙겨가지고 가야 돼요. 잘 챙겨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또 만나요. 여기는 회의장이고요. 자, 그럼 우리 동시통역사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보이는 두 개의 커다란 박스같이 생긴 집이 보이죠? 이것이 동시통역사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통역 부스예요. 지금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러시아어와 일본어, 언어가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럼 이모가 일하는 동시통역 부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조그만 문이 있어요. 손잡이가 달려서 열고 들어가면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동시통역사들은 이렇게 작은 부스에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두 사람이 들어가고요. 보면 이런 기계도 있고요. 통역 기계가 있고 또 마이크가 있어요. 또 저 앞으로는 회의장이 이렇게 보이고요. 또 너무 어둡기 때문에 라이트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이제 앉아볼게요. 앉아서 헤드폰을 끼고 저 앞에 있는 무대의 영상을 보면서 또 그리고 이렇게 원고, 미리 원고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원고가 있으면 충분히 미리 그것을 읽어보고 공부하고 나서 듣고 갈 겁니다. 오늘은 회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기념식에 대통령이 오신대요. 자, 오늘도 열심히 통역하러 한번 가볼게요. 함께 갈게요. 入りますのでどうぞご利用ください。そして。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모처럼 동시통역사도 되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고 파이팅 하세요.